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최하고 스타트업 스테이션이 주관하는 2019 봄 추추데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 김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추데이는 지난 1년 동안 창업활동에 전념한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의 사업 모델과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데모데이 행사 이름이 왜 추추데이일까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추추데이의 추추는 증기기관차가 출발하면서 내는 소리에서 차용한 언어입니다. 저희 스타트업 스테이션 플랫폼에 오른 입주사들이 열심히 성장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힘차게 출발했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저희 스타트업 스테이션 데모데이인 추추데이가 쉽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행사는 3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중간 휴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5시 20분 이후에는 발표팀들과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한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유익한 시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실 때 받으신 리플렛 기념품과 함께 제공해드린 설문지가 있을 텐데요. 발표 보시는 동안 설문지 작성하시고 행사가 종료된 다음에 입구에 있는 설문지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19 봄 추추데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이진한 연구부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진한입니다. 저는 이제 연구부총장을 맡은 지 이제 갓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연구부총장을 맡으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두 부분이 이제 이 학교 내 지금 창업 부분 관련한 프로그램과 두 번째는 이제 융합연구 쪽의 이 조직들을 굉장히 효율적 있게 만들려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쪽 이 창업 부분은 그동안 쭉 서류만 검토하다가 실제 제가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 돌아보기 시작했고 여기 지금 오늘 추추데이를 하는 이 스타트업 연구원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와서 한번 원장님의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제가 이 현황도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여기 스타트업 연구원에 오기 전까지는 이 스타트업 연구원에서 하는 창업 관련 이 일들이 극소수라 표현하면 좀 뭐 그렇지만 경영대 위주의 이런 학생들이 좀 위주가 돼서 소규모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직접 와보니까 그때 설명을 듣고 좀 놀랐었고요. 더군다나 오늘 이 추추데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고는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준 교내 구성원 여러분과 또 무엇보다도 외부 기업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그 이 창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고민을 하고 만들어낸 그 성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좋은 발표가 되고 또 가급적이면 그 발표 성과물이 기업체와 연결이 돼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인사말은 마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관계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데요. 일진 창업지원센터 문정민 센터장님의 스타트업 스테이션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 연구원 일진 창업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정빈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그 스펙솔이 가득 차고 뒤에 보조의자까지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걸 보니까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대단히 기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화창한 5월 봄날에 오후에 이렇게 저희 경영대학 스타트업 연구원 추추데이에 참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스타트업 연구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연구원은 교우이신 57학번 일진그룹 이상일 회장님과 74학번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님의 지원을 받아서 2016년 9월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연구원 아래에는 일진 창업지원센터와 승명호 앙터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가 있고요. 일진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보육을 담당하고 있고 승명호 앙터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는 창업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 스테이션 일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를 하시게 된 팀들은 경영대학 재학생 또는 최근 5년 이하 최근 졸업생 한 명만 포함이 돼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영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또는 고려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경영대학생 한 명만 알고 계시면 입주가 가능하고요. 물론 아무 팀이나 저희가 입주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스타트업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굉장히 엄밀한 굉장히 엄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입주팀을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입주팀들은 일진 창업지원센터에서 엄밀한 멘토링과 그리고 훌륭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게 되고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까지 이 공간에 머무르면서 승명호 앙터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뭐 스타트업 이센셜이라든지 앙터프러너십 아카데미라든지 렉처 온 디맨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배 창업가들의 조언을 받고 또 그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추추데이를 거행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사 중에는 타링이라든지 소브스라든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성공적으로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도 많이 있고 총 누적 기업 가치 평가액도 400억 원을 넘어서서 상당히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8개의 발표 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결코 쉽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요. 지난 두 달 동안은 총 5번의 리허설과 피드백을 거쳐서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대학교이고 대학교에 위치한 그 창업 보육 공간이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는 정말 시리어스하고요. 정말 진지하고 정말 절실하고요. 데스퍼레이트하고 그리고 배가 고픕니다. 헝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많은 투자자분들, 외부 엑셀러레이터분들, 내빈들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통해서 이번 추추데이 발표팀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오늘 발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스타트업 스테이션 보육 환경이 궁금하시거나 저희 입주사들과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스타트업 스테이션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업을 진정성 있게 키우는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금융기관, 대기업, 공기업 등 70여 개 기관이 발표팀에게 유익한 조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 스테이션 출신 8개 스타트업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이루어낸 성장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입니다. 화장품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그러면 남성 화장품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남성 화장품으로 K-뷰티의 대표 브랜드를 꿈꾸는 볼드박스 박인엽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맨즈 스킨케어를 책임질 볼드박스 대표 박인엽입니다. 10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야. 10년 전에는 이런 반응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킨로션 정도 바르는 것은 남성들에게도 기본이 되었고 오히려 남자도 피부관리 정도는 해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렌드의 변화가 미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쉐이빙 제품만 사용하던 미국 남성들이 스킨케어에도 많은 공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워시, 애프터쉐이브, 모이스처라이저 사용하는 제품군이 다양해지고 어머니가 사다 놓던 화장품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점점 관심을 가지면서 나에게 적합한 화장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뷰티 스토어인 얼타, 세포라, 온라인 마켓 아마존에는 맨스 그루밍 섹터가 따로 생겼습니다. 이제 성숙해진 남성들이 여성 중심적인 일반 화장품 브랜드보다 남성 전용 화장품 브랜드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남성 화장품 전체 시장의 판매액 규모 9조 5천억억 중에 스킨케어 시장의 판매액은 4조 5천억억 규모로 매년 1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발달했다는 한국 남성 화장품 전체 시장보다도 3배나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 맨즈 스킨케어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저희 볼드박스가 빠르게 진출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 편의점에서 화장품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평소에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시나요? 지난 2월 저희 팀은 미국으로 시장 조사를 갔었는데요. 미국의 오프라인 뷰티 채널은 우리나라의 큰 편의점격인 CVS, 듀안니드와 고급 채널인 세포라, 백화점 등으로 나뉩니다. 저희가 발견한 저희의 고객은 편의점의 $10 전후의 제품은 바르기가 찜찜하고 백화점에 $35가 넘어가는 고급 제품은 구매가 부담스러운 2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제조사 콜마사와 협업하여 아마존을 통해서 이러한 남성들에게 $20 전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저희가 아마존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뷰티 채널 세프라의 유통 판매 수수료는 60%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아마존은 제품당 판매 수수료가 14%,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인 FBA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대비 절반 정도 저렴한 아마존의 유통 수수료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마진을 해치지 않고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존은 리뷰를 엄격하게 관리해서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리뷰로 보고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다시 리뷰를 작성해주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초기 브랜드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아마존 만여개의 서칭 키워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맨즈 페이스 모이스처라이저의 판매량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첫 제품으로 모이스처라이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의 2만여개의 리뷰 데이터와 130명의 미국 현지 대학생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제품의 포인트와 경쟁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컨셉, 향, 가격, 사용감 성분 모든 포인트들을 그 데이터 안에 맞췄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많은 남성들, 특히 20대 남성일수록 4, 50대를 타겟으로 하는 안티에이징, 노화 관련된 제품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제품의 효과도 느껴지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평소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칙칙한 피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면접이나 중요한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색 개선용 모이스처라이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볼드박스의 첫 제품, 에너지 포션 모이스처라이저는 다른 브랜드와는 다르게 비타민C를 넉넉하게 함유함으로써 칙칙한 피부, 어두운 피부를 건강하게 보이도록 안색 개선 효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00% 자연유래 성분을 함유하여 화학 성분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브랜드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30일 내에 100% 무료 교환 환불 정책도 실시합니다. 이 제품은 7월 말에 런칭 예정인데요.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서칭 키워드를 베이스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내에서 우리 제품의 랭킹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키워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 제품과 연관된 핵심 키워드를 판별해내고 소셜미디어 컨텐츠 마케팅과 아마존 스폰서드 마케팅을 통해서 이 핵심 키워드의 트래픽을 집중시킵니다. 그 결과는 매출로 결과가 나고 트래픽과 매출이 합산되어서 랭킹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성공적인 브랜드 런칭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브랜드의 제품을 아마존에 선출시 3일 동안 짧은 마케팅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놀랍게도 아마존 뷰티 앤 헬스케어 전체 30만 개 제품 중 3만 등을 달성했으며 핵심 키워드 내에서는 2등을 랭크했습니다. 세션당 전환율은 23%였습니다. 이 결과가 아마존 내에 있는 마케팅만을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부 트래픽을 더 유입시키면 성과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아마존 맨즈 스킨케어 1등 제품은 아마존에서만 연간 7만 개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랭킹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트래픽을 집중시켜서 첫 한 달 내에 1,000개 제품 판매, 반년 내에 5,000개 제품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이스처라이저를 시작으로 SPF 모이스처라이저, 페이스워시 등 6개의 제품을 내년 6월까지 출시하여 아마존 맨즈 스킨케어 1등 브랜드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볼드박스라는 브랜드 이름 아래에서 남성들의 자신감이 되어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맨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볼드박스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창업학회 인사이더스에서 출발한 팀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3명의 창업가가 젊고 빠르게 나아가는 팀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가 도전을 하는 팀이고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내 크고 작은 도전들을 하는 남성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우리 고객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더욱 자세한 저희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희 부스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드박스였습니다. 네, 볼드박스의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시프트의 권준호 부대표입니다. 맨스그루밍 시장에 대해서 보시는 거는 많이 동의하는데요. 국내에서도 판매를 검증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국내를 스킵하고 바로 미국 시장 진출하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시장 규모 때문일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기는 있거든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웬아이그룸이라는 국내 브랜드를 작년 10월에 런칭을 하고 현재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남성 화장품 시장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남성 화장품 자체가 포화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맨즈 스킨케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사이즈도 크지만 성장 자체가 이제 막 스킨케어를 시작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더 성장하는 시장이고 실제로도 2014년 이후로 많은 남성 전용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런칭을 하면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KBT라는 이제 용어도 있듯이 굉장히 유명하고 제품력 자체도 현재 미국에 있는 남성 맨즈 스킨케어 제품보다 월등히 우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우월한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을 미국 떠오르고 있는 미국 시장으로 런칭하는데 현재 미국에 있는 아이템보다 더욱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저기 뒤에 녹색 옷 입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강영아빠 1학번 박상원입니다. 화장품
브랜드가 생각보다 그 브랜드 이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이제 화장품 브랜드 보면 이제 옴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유명 디자이너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그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골드박스 하면은 약간 처음에 화장품이라고 듣기 전에는 어떤 게임기인가 아니면 무슨 공고상자 이런 거에 떠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골드박스라는 이름을 왜 선정하셨고 이제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브랜드 네이밍을 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사실 미국 사회에서는 화장품 자체를 바른다는 것을 굉장히 여성스럽거나 게이스럽다는 관점을 가진 남성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머스클하게 남성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볼드라는 단어를 채용한 거고요. 볼드박스라는 단어 자체는 미국 현지에 있는 저희가 컨택을 하는 피드백 받는 친구들에게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들리는지를 굉장히 많이 검토해서 자신감 있고 그다음에 남성스럽고 이것이 오히려 너무 화장품스럽지 않은 것이 미국에서 먹힐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볼드박스로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디캠프에서 온 권보연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마존 유통 또는 아마존을 메인 판매 채널로 생각하시면서 많은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되게 공감하지만 그 아마존에서 리뷰 중심의 그 선순환 구조의 판매 사이클이 그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과연 그것이 남성 화장품 구매 비헤이비어에서도 동일한지에 대한 건 좀 그 충분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화장품이라는 아이템이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그 과정이 전반적인 아마존에서의 유통 혹은 선택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미싱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간편한 이게 바름새라든가 어떤 효과의 어떤 즉각성이 더 중요하고 혹은 가격의 결정 요인이 싸지도 않고 고급스러워지 지도 않은 중간 영역에서 애매하게 낄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어떤 부분이 그 중간 가격대에 리뷰 중심의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그 판단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한 것이 맞다면 아마존에 있는 남성들 중에서도 저희는 20대 남성을 주요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리뷰 가운데서도 20대 남성들 그리고 저희 제품이 타겟하는 지역별 생활 양식별 그 남성들의 리뷰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었는데요. 그 남성들은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10달러 전후나 아니면 30달러가 넘어가는 제품들은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싸서 이건 너무 믿지 못하겠는데 오히려 너무 가운데가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남성들에게만큼은 20달러 전후의 가격이 가장 최적의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난 너무 싸구려 쓰고 싶지 않은데 근데 너무 고급으로 넘어가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너무 올드해 라는 그 남성들을 공략하는 것이 저희의 1번 타겟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드박스였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함께 마시는 막걸리이죠. 그런다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는 술을 마시는 문화도 색다르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기획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도 큰 기쁨이죠. 당신의 특별한 순간을 위한 DIY 칵테일 키트 인조잉 라이언즈의 권재우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미 있는 음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슬로드카 권재호입니다. 저는 술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술은 물론이고 술자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술자리에 독특한 술을 가져간다거나 저만의 레시피로 술을 섞고 이름 짓고 알리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주와 아메리카노를 섞어 먹는 소메리카노라던가 청아와 바카스를 섞어 먹는 청카스 등 이런 재밌는 레시피들이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술을 사랑했던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만나게 된 인퓨스드 보드카는 제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홈파티를 할 때 홈파티의 호스트, 집주인은 그 집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중에 인퓨스드 보드카는 보드카 안에 딸기, 커피, 오크나무 등을 넣고 일주일 정도 전부터 준비해 놓는 술입니다. 단순한 폭탄주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의 기다림이 필요한 술이었고 오직 그 자리만을 위해서 준비된 단 하나뿐인 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술이었습니다. 자,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드는 일상적인 술자리를 보다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새로운 음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슬로드카입니다. 슬로드카는 인퓨스드 보드카라는 컨셉입니다. 우려먹는 보드카, 우려먹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로드카만의 레시피로 블렌딩된 재료들이 이렇게 투명한 유리병 안에 제공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스트로베리 피크닉, 로즈 플라워 티타임, 커피 문라이트, 애플파이, 데즐링 망고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 라인이 출시되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슬로드카 안에 보드카 혹은 일반 소주를 부어넣고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퓨스드 보드카를 만들기 위해 귀찮은 일은 저희가 간단히 즐기고 각자의 술에 각자의 의미를 입히는 일은 소비자분들이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뭔가 생소한 문화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한국의 비슷한 문화와 비교하며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담금주입니다. 담금주는 약재나 과실의 효능을 추출해내기 위해 30도 이상의 고도수 담금용 소주를 넣고 한 짧게는 3달, 길게는 1, 2년까지 숙성시켜 단순히 음용하는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퓨스드 보드카는 딸기, 사과, 망고, 멜론, 심지어 초콜릿, 커피, 장미까지 이런 재료들의 맛과 향에 집중하다 보니 하루에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저도수 술을 넣더라도 변질의 우려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이 저도수 술부터 고도수 술까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슬로드카는 슬로드카가 있어야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칵테일 레시피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고안된 슬로드카는 지난 두 차례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500만 원 이상의 모금액을 모으며 작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와디즈에서 슬로드카를 이용해 보신 분들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의 서포터님들께서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슬로드카를 즐겼으며 75% 이상의 서포터님들께서는 홈파티, 여행, 기념일 등 특별한 날 이 슬로드카를 즐겨주셨습니다. 이런 서포터님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슬로드카는 집에서 마시기 좋은 술, 홈파티에서 즐기기 좋은 술, 여행 가서 나누기 좋은 술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슬로드카가 시작하고자 하는 술집이 아닌 홈술 호캉스 시장은 현재 주류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국내 주류 출고량 자체는 매우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술집에서 술을 먹는 문화 자체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하향세입니다. 이를 반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술집이 아닌 집 혹은 여행지의 숙소에서 술을 먹는 문화 자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닐슨사의 국내 가구주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년 1년 만에 국내 가구의 술 구매량 자체는 17%, 구매액 자체는 15%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트렌디하게 성장하고 있는 홈술 호캉스 시장에서 슬로드카는 꿈틀대고 있습니다. B2C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두 차례 와디즈 펀딩에 이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 선물하기, 텐바이텐 등을 통해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코엑스에서 실시된 드링크 앤 디저트 쇼에서는 저희가 시음과 판매를 함께 진행한 결과 준비해간 400개 물량 모두가 완판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저희가 시음과 판매를 함께 진행했을 때 판매율이 높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생소한 문화를 어쨌든 고객들이 한 번쯤 맛보고 경험을 해봐야 판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슬로드카는 B2B의 방향성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슬로드카는 양양에 있는 고급 펜션과
올해 5월 초 어메니티 개혁을 성사시키며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유채꽃, 동백꽃, 제주 감귤과 같은 재료들을 이용한 지역 맞춤형 칵테일 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로드칸 이런 펜션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5성급 호텔과도 좋은 제안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웨딩 업체에서는 기존의 웨딩 플래너로부터 무의미하게 가격대에 맞춰서 추천하던 웨딩 와인을 신랑 신부가 하객 여러분들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향을 입혀놓은 의미 있는 술 슬로드카로 대체하고자 저에게 좋은 제안을 주셨고 한 스몰 웨딩 업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로드카는 2019년 하반기까지 B2B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꾸준히 제안받고 있는 일본, 러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등지로 확장하며 전 세계에 의미 있는 음주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의미 있는 음주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할 슬로드카는 현재 밖에 있는 시음보스에서 무료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슬로드카는 이렇게 3명의 인조잉 라이언즈가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이상적이고 무모한 생각을 던지는 저 권재우와 이런 생각을 보다 현실적이고 멋지게 다듬어주는 양현식 공동대표, 그리고 두 공동대표의 생각을 더 멋지고 세련되게 실체화시켜주는 김수경 디자이너입니다. 인조잉 라이언즈는 일상적인 음주 문화의 의미를 담는다는 슬로드카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첫 걸음을 바탕으로 지금은 현재는 작은 술키트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보다 의미 있고 여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표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저희들의 의미 있고 즐거운 걸음 응원해 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조잉 라이언즈의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 팩트 그 사업 지원팀장 최민규라고 합니다. 예, 팩트가 농업 기술 실용화 재단인 거죠? 예. 예. 저 주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특성상 계속 한 주류를 먹는 거로 굉장히 재구입률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이 플로드카 같은 경우 재구입률을 알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 지금 전략이 계속 재구매율을 높인 쪽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구매자들을 계속 찾는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중에 한 가지 방향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인퓨스드 보드카라던가 아니면 뭐 비슷한 부분의 담금주라는 이런 시장 자체가 기존에 너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도 일단 저희의 첫 번째 목표고요.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의 이런 재사용률 여쭤보셨는데 What is crowdfunding에서 한번 거기서 펀딩을 하시고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곳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25%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현대 김성윤입니다. 2020년에 해외 지금 뭐 제안을 받는다고 해서 나가신다 그러는데, 네.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은. 꾸준히 이제 일본 시장으로부터 이제 제안을 좋은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편의점의 보드카라던가 이런 고도수 술들이 좀 많다는 이런 것들과 그리고 1인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이런 점들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편의점에 진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무역회사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해 5월 말에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온도라는 기업이 한국에 있는 5개 패션 브랜드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파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슬로드카 제품을 그 파티에서 사용하는 주류로 이용을 하기로 해서 싱가포르에는 그렇게 첫 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런 해외 진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몇 건에 지나지 않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생각입니다. 방금 질문 현대 종합 상사에서 오신 분이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예, 원한경 대표님. 플래닛 벤처스 원한경입니다. 아,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데 여기서 이제 토하면서 먹던 기억이 나는데 약주에서. 아, 근데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같은 경우는 좀 뭐 해외 쪽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문화는 아무래도 그 식품 그 이제 식사할 때 같이 먹는 쪽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맥이 소주나 소맥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제조를 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네. 그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으면 지금 제공하는 건 그 재료만 제공하시고 술은 제공 안 하시는 거죠? 네, 술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드카만 넣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내는 재료들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사실은 저희가 그 보드카를 처음에 이제 같이 그 처음에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놀던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제 보드카를 유일한 주종으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장을 넓히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저도수 술에 대한 니즈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소주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소주도 하시고요? 네. 그 B2C는 재구매율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B2B 쪽 제공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저희가 리조트가 있어가지고. 네네. 예. 좀 네. 말씀 주시면 예. B2B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B2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펜션들이랑은 어메니티 계약을 이제 좀 중심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메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소비량이 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초기 단계에 사입하는 구조로 갔을 때 저희도 좀 재고 리스크가 좀 적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좀 사입 구조를 밀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자 한다면은 그냥 도매가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 단순히 1박 2일 여행객들보다는 2박 3일 여행객들을 위한 어메니티로 좀 특화시켜서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 1박과 2박을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로 첫째 날 넣어놨다가 이제 둘째 날 밤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호텔 분들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조트는 아무래도 그냥 가족 단위로 와서 네. 술을 먹고 즐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런 좀 그쪽 서비스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이 술 같은 경우 그 음식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메뉴나 아니면 그런 그 패키지를 네. 혹시 오프라인에서 돌리고 싶으시면 네. 저희 또 그 아비뉴 프랑이 있으니까 아, 네. 혹시 그게 네. 이제 입점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인 라이언즈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마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반면 이제 막 사회초년에 접어든 우리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요? 재미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저축을 돕는 티클의 강상윤 대표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습관의 시작 잔돈투자 서비스 티클 대표 맡고 있는 강상윤입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직장생활 시작해서 수중에 월급통장 하나밖에 없는데 주변에서 재테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하고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목돈을 만들고 또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맞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학생분들 그리고 이제 막 직장생활 시작하신 사회초년생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재테크는 너무나 먼 미래일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사회초년생은 돈이 없습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인데요. 사회초년생들이 소득이 발생해 저축을 하고 목돈을 만들어 투자를 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위해 소비를 제한하고 통장에서 적금이 빠져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상품은 너무 어렵습니다. 크진 않아도 열심히 모은 내 돈 모르는 곳에 맡길 순 없겠죠. 하지만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우리가 막상 재테크를 시작해보려고 해도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 속에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시도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잡한 상품들 속에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티클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요? 티클은 사용자가 앱과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잔돈을 저축 투자해주는 잔돈 투자 플랫폼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앱과 연동된 카드로 5,600원짜리 커피를 사면 저희가 400원의 잔돈을 만들어 미리 선택해둔 상품에 저축 투자되는 서비스입니다. 재밌죠? 시작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카드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내가 쓰는 카드 그대로 앱에 연동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용 계좌를 준비한 뒤 나에게 맞는 상품만 고르면 끝입니다. 더 이상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번거로운 과정이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쓰던 카드 그대로 사용만 하면 알아서 잔돈이 쌓이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물론 5,600원짜리 커피가 6,000원에 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일주일 단위의 잔돈을 합산해 지정된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잔돈을 활용한 부담 없는 금액이 자연스럽게 저축이 되며 이 돈을 매우 안전한 CMA부터 고위험군의 투자 상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투자를 시도하고 조금 더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즉시 투자나 아니면 티클 곱하기처럼 다양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모으고 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희는 실제로 4주간 사용자들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한 사람이 한 달에 75,000원, 1년이면 100만원 가까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직장생활 5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을 저희의 메인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이들의 저축 패턴을 분석해본 결과 저희 티클을 통해 총 저축 금액의 10% 이상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티클을 통해 저축 금액은 늘어나고 저축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늘어난 저축 금액을 투자와 연결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는 천차만별인데요. 저희는 잔돈을 활용해 사회초년생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배우며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증권사와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증권사에게 2030 유저, 증권사의 미래 고객들의 활성 어카운트와 금융자산을 제공하고 증권사는 저희에게 계좌 개설 건당 커미션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 서비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레퓨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타겟 커뮤니티를 타겟팅하여 베타 체험단 이벤트를 실시하고 커뮤니티별로 맞춤화된 초대 가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올해 말까지 3만 명, 내년 말까지 15만 명의 사용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년 말까지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번 5월 저희의 첫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증권사는 연간 1,500억 원의 금융 자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는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화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저희 사용자군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이 증대된 자산을 직접 지속적으로 맡기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첫 발을 미래에셋대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5월 미래에셋대우의 CMA 상품이 결합된 저희의 첫 번째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물론 금융 서비스라면 보안은 가장 기본이겠죠. 저희는 모바일 앱 보안 전문 업체와의 파트너십과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수준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저희 팀입니다. 저는 고려대에서 경영과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였고 함께 창업한 저희 CTO분과 숙식을 함께 해결하며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 그리고 암호화폐 분야에서 두 차례 창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팀은 끈끈한 팀워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바탕으로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금융 서비스를 IT 서비스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며 현재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NH동협,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저희 사용자들이 티클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마치 일상 속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 발걸음 저희 티클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클의 발표였습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기관 예. 진영석 팀장님. 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역협회에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쪽을 지원 담당하고 있는 진영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발표 전에 사실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 통해서 먼저 인도 등 이제 해외 시장 타겟팅하고 계신 국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청중들한테 조금 이제 타겟 국가 선정하신 이유하고 또 장기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까 발표 내용에서 또 궁금했던 거는 그 매출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면서 제일 어려운 허들이 아마 3만에서 15만 유저로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수익 구조는 이제 저희가 파트너십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사용자 수별로 이제 저희가 커미션을 받는 구조입니다. 개설된 계좌 건별로 저희가 커미션을 받는 구조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가 가장 힘들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마케팅보다는 이제 금융 쪽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하는 초년생들끼리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타겟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의 예상 사용자 수나 예상 목표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당장 해외 시장을 바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는 동남아나 인도 같은 이제 신흥 성장 국가를 타겟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 같은 국가에는 사실 투자 상품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 아직 주식 시장 자체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저희 같은 잔돈이라는 부담 없는 금액을 바탕으로 뭔가 한번 시도해보고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베트남이나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이나 아니면 이제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고 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인도 같은 이런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뒤에 손 드신 분. 네. KB하나은행에서 앱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태라고 합니다. 네. B2C 거래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사용자를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델이 겹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천만 명 이상의 유저를 가진 거래 업체와 이렇게 싸워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이 있는지. 네, 질문 드린 것처럼 뭐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대형 핀테크 업체들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깃하는 사용자 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토스도 첫 번째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런 송금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현재 이런 증권사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잔돈이라는 것으로 첫 번째 시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의 사용자를 타겟팅하고 있고 현재 토스 같은 경우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후반을 메인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런 부담 없는 금액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많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끝에 녹색 옷 입으신 분. 20대 사회 초년생 박상원입니다. 방금 이제 잔돈이나 이제 저축을 통해서 저축이라는 뭐 매력을 통해서 20대 사회 초년생 뭐 고객들을 모은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경영학과이다 보니까 이제 재무나 투자 쪽에 이제 소액으로나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보통 이제 랜딧이나 이제 토스나 뭐 카카오뱅크나 혹은 주식 투자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액 그 5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이제 소액으로 분산 투자나 여러 가지 이제 펀드를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일단 사용을 하고 나면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막 앱을 굳이 잔돈을 모으려고 이제 앱을 깔거나 막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케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20대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제 잔돈 모으세요 이런 거 말고 어떤 식으로 좀 더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랜딧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이제 개인 신용 대출만 뭐 관리를 하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나 어떤 다른 측면에서 어떤 강점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상원님께서는 저희 서비스를 꼭 한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상품 자체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토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기존 증권사의 투자 상품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그들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서비스들도 일정한 금액, 자기가 모아놓은 통장에 있는 일정한 금액을 출금해서 그런 투자 상품에 집어넣게 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지금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를 연동하면 몇백 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장에서 얼마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카드를 사용하고 한 달 뒤에 앱을 확인해 보면 7만 원 정도가 모여 있고 실제 저희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돈이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점에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첫 사용자를 모으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커뮤니티 마케팅을 통해서 주변 사용자들의 이런 피드백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첫 사용자를 모을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모바일 메신저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국내 메신저에는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쓰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물론 이모티콘이 있긴 하지만 국내처럼 다양하고 재밌진 않습니다. 해외 메신저에서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글로벌 이모티콘 플랫폼 스티팝의 박기람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이모티콘 플랫폼 스티팝의 공동대표 박기람입니다. 이모티콘은 딱딱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를 간단하고 재밌고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귀여움을 앞세워서 굿즈,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아마 카카오톡이 아닐까 싶은데요. 카카오톡은 국내 1조 가량 되는 이모티콘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상당한 성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는데요. 먼저 해외 메신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는 페이스북 메신저, 아이메시지 그리고 왓츠앱이 있습니다. 통합 이용자가 40억 명 가까이 되는 거의 지구인 절반이 사용하는 이 거대한 시장에 아직까지 메이저 이모티콘 서비스가 없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들에서 이모티콘을 불과 3, 4년 전에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왓츠앱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처음으로 이모티콘이 제공이 됐습니다. 저희는 2011년부터 썼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왓츠앱에는 아직까지 12개 이모티콘밖에 없습니다. 15억 명의 이용자들에게.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두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한 메신저에서 구매한 이모티콘은 다른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왓츠앱 이용자들은 그 이모티콘들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전 세계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싶은 작가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메신저는 아시아권 메신저 혹은 iMessage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작가들은 11만 원의 금액을 내거나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프로세스 또한 상당히 까다로워서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작가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스티팝은 다양한 글로벌 메신저들과의 기술적 연계를 통해 작가들에게는 한 번의 등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이용자들에겐 한 번의 구매로 여러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랫폼입니다. 등록이 간단해졌습니다. 글로벌 작가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심플해졌는데 이 때문에 현재까지 총 2만 개의 이모티콘이 저희 스티팝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총 8개 나라에서 등록이 됐습니다. 또한 등록 일수도 2일로 줄여지고 또한 출시하면 곧장 20개 국가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미 유명한 작가들 그리고 캐릭터들도 스티팝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티팝 앱을 구매하면은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티팝 앱에서 구매한 이모티콘을 곧장 다른 메신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iMessage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특수 효과를 더해서 이모티콘을 굉장히 쉽게 마치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베타 서비스를 처음 출시한 저희는 현재까지 테스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6만 개의 이모티콘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그중 60%는 해외, 특히 미국 시장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스티팝 유료 이용자 비율이 iMessage 유료 이용자 비율과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 앱스토어에서 유료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스티팝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에서는 뉴스 매체에서는 금주 베스트 앱으로 레딧이라는 유명한 서비스와 함께 소개되기도 하고 총 8개 나라에서 앱스토어 랭크가 되기도 하면서 저희가 시장의 확장성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외 이용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이 구독 모델을 적용함과 동시에 메신저 풀을 확대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총 3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월 5억 원의 이모티콘 판매 매출을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모티콘의 이 사업 확장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직 이모티콘이 많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또한 글로벌 굿즈 그리고 B2B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멕시코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테스트 마케팅을 한 결과 상당한 트랙션과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부터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되는 이모티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굿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있는 작가들의 굿즈를 롯데백화점 그리고 월드타워에 올해 6월 판매하는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룬 이후에는 이 스토어를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다이렉트로 해외에 있는 저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B2B 라이선스 수익은 이모티콘이 아직 없는 메신저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뭐 쇼핑 서비스, 교육 앱 이런 서비스들에게 월 단위로 이모티콘을 제공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얻는 B2B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런 B2B 수익에 대한 니즈는 저희가 작년 미국 테크크런치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유럽의 교육 서비스, 미국의 스포츠 앱, 그리고 부동산 앱 그런 대표들을 만나면서 직접 니즈를 확인했고 또한 약 20개사와 미리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러해서 저희는 3년 후 2022년까지 총 2천만 명의 글로벌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총 10개 나라의 온라인으로 굿즈를 판매하고 약 1,000개의 B2B 파트너사를 체결하면서 월 100억 원의 매출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티팝 팀은 총 4명의 국내외 스타트업 그리고 대기업의 경험이 있는 팀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하는 만큼 저희는 매주 10명 이상의 외국 현지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용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저의 목표는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이룬 이런 성과들을 글로벌 스케일에서 성공적으로 최초로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의 비전 그리고 저희의 사업
팀원들에 대한 공감을 이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팝의 박기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티팝의 발표였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아 코리아 김현성입니다. 그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 수익 모델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이제 유료 이모티콘 판매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이모티콘 마켓들과 동일하게 작가와 스티팝의 분배 비율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되는 이모티콘 현재는 하나에 1,000원에서 3,000원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그 판매 금액의 50%가 저희의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예, 이성철 박사님. 짧게. 코리아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철 사장입니다. 차세대 표준이라고 하는 문자 표준이라고 하는 RCS라는 게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기존에 지금 얘기하셨던 문자 서비스의 강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연합해서 만들고 있는데 혹시 이 이모티콘 플랫폼을 개발하실 때 RCS라는 서비스 자체를 또 포커스해서 개발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네, RCS에 대한 개발 내용을 저희가 작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알았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저희가 그렇다 할 그것의 상세한 내용 혹은 이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현재 서비스가 그것을 위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본 개발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RCS가 충분히 상용화됐을 때 충분히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워크 애자일에서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보면 뭐 아이폰 문자라든지 페이스북이나 마치앱처럼 다양한 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 대화창이나 이런 데서 제공을 바로 해주기 때문에 그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편리하게 의미가 어느 정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 편리하게가 방금 설명해 주신 카카오톡 사용법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앱에서 바로 인앱으로 그게 뜨게 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자들이 그걸 막아버리면 어떡하죠? 네, 이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사업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봤던 부분들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단기적으로 이제 막 해외에서는 이모티콘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막을 염려는 크게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충분한 이용자들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메신저사들과도 충분한 그러한 그런 이제 파트너십 혹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